안녕하십니까. 구미시 장애체육관 체육진흥팀장 이원재입니다. 외출 시 마스크 착용, 외출 후 손 씻기,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계시죠? 특수체육 무라이를 위한 온라인 강의 1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줄 김태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김태욱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벌써 16번째 시간인데 혹시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? 네, 오늘의 주제는 체조놀이입니다. 아, 체조놀이를 통해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는 운동성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대시켜서 이제 그 유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활동 내용 첫 번째, 옆구리 당겨주기. 먼저 한 발을 맞대어 쓴다. 어깨 넓이보다 넓게 발을 벌린다. 다음 한 손은 허리에서 잡고 다른 손은 머리 위쪽에서 잡는다. 5초 정도 당겨준다. 본위치. 다시 5초 정도 당겨준다. 본위치. 활동 내용 두 번째, 서서 다리 당겨주기. 먼저 마주보고 쓴다. 한 손을 상대편 어깨 위에 올린다. 반대 손으로 발목을 잡아준다. 이때 무릎이 옆으로 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으로 뒤로 갈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당겨준다. 바로 활동 내용 세 번째, 척추 트위스팅. 먼저 서로의 등에 기대어 앉는다. 다음 몸을 비틀어 한 손은 자신의 무릎 위에, 다른 쪽 손은 상대방의 무릎에 놓는다. 5초 정도 유지 후 10회 반복한다. 네,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을 통해서 혹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? 네, 그 친구들과 이제 부모님들의 관절 가동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무리 안 하는 선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당기실 때는 팔을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고 체중으로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당기는 게 아니라 가볍게 네. 당기고 그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조금 힘을 실어서 체중을 실어서 네. 그렇게 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